이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삼준이가 안 보니까 이거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름 바꿔 올리면 되지 뭐. 나중에 주면 되고. 와 걸리면. 아니 뭘 걸려. 신이건이 신고만 안 하면 안 걸려. 모의고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는 모의고사인데 최근 경향을 좀 반영해서 쉽게 좀 나온 것 같아. 물론 1회만 이런지 모르겠는데 1회는 사실 내가 내 기준에 굉장히 쉬웠어. 3점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고 4점 중에도 사실은 내가 아까 언급한 3개 빼고는 다 쉽지 않아. 21번 그리고 28, 20, 29랑 36 3개 정도가 조금 어려웠고 21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난이도고 29랑 30 정도가 틀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행렬도 사실 몰라주고 여튼 굉장히 난이도는 내가 볼 땐 나 기준에 낮았고 너네도 이거 중에 틀려서 몰라서 틀린 거나 없다고 봐. 있으면 사실 문제가 좀 되니까 공부 확실하게 하고 어쨌든 4점짜리만 쭉 오늘 풀 테니까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가봅시다. 14번부터 가볼게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죠. 생략되어 있는 거 찾는 거고 사실 이런 거 이제 수열로 나오는 땡큐지 너네는. 사실 이게 수열 말고 이상한 게 나왔을 때 볼 때리지만 뭐 이거 치환해가지고 뭐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하는 케이스잖아. 일단 뭐 거기 나와 있는 식 한번 간단히 보면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an 플러스 2an 플러스 2 플러스 n분의 아니면 a구나 an은 n 팩토리얼 이라고 되어있네. 맞죠? 네. 자 일단 문제에서 그걸 딱 준해 n팩으로 나누래. 맞지? 네. n팩으로 나누면 사실 모양이 이뻐지죠. 얘는 n팩에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곱했기 때문에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되고 네, an 플러스 그 정도 n팩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중에 a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n팩 중에 an이 되면서 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딱 봤을 때 이거 세 개 딱 보니까 치환하고 싶은 거 맞지? 치환하고 싶고요. 근데 치환하는 과정은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치환은 우리가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n이 일단 뭐부터 대입할 수 있다고 그러냐? 맨 위에 보면 n 뭐부터? 이거 어려운 문제는 뭐 n 갖고 장난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고가 n은 1부터이니까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일단 bn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 cn이라고 치환할게. 됐나? 그럼 얘는 cn 플러스 1 마이너스 2 cn 플러스 1 플러스 cn 일단 여기서 갑자기 이 수열의 개차 수열을 찾죠? 네. 그럼 지금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게 것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보자. 일단 이런 거 딱 보고 본 적 있다 없다? 있어. 물론 우리가 본 거는 여기가 0인 거야. 근데 0이 아니라 1이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거 딱 보니까 가운데 거 이거 찍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 cn 플러스 2 마이너스 cn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cn 플러스 1 마이너스 cn 이렇게 되지. 그럼 cn 플러스 2 빼기 cn 플러스 1이라는 게 cn의 개차수열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에서 cn을 뭐라고 했냐면 n팩분의 an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cn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b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bn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있다 없다? 문제에서 얘를 지금 그 개차라고 좀 준 거야. 그러니까 힌트를 또 하나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bn이라는 수열을 딱 봤더니 이웃한 부항을 뺐더니 1이 됐다. 무슨 수열? 등차. 근데 첫째 항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0. 0이라고 좀 알려줬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B1은 뭐야? C2 빼기 C1 계산해도 0 나오겠지. 1, 1이니까. 근데 뭐 굳이 알려주지 않았으니 땡땡땡 B에는 뭐가 나와? 첫째 항이 0 끝. 공차가 1. 그럼 어떻게 돼? N-1.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가에는 N-1이 들어가네. 맞나? 네. 뭐 이 9 대입 8했으니까 일단 맨 앞에는 8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bn 구했으니까 이제 나보고 cn 구하라고 한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CN 구하는 과정만 이제 가면 되겠네. 근데 지금 뭘 구한 거야? 개차 수열을 구했잖아? 그러면 개차 수열을 구했고 첫째양 알면 끝난 거 아닌가? 네. 자, C1이 얼마야? 0, 1분의 A, 이거 좀 조심해야 돼. 0 아니다. 1분의 A1을 말하는 거지. C1과 B1은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C1은 1.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찾을 때 CN은 있는데 그냥 바로 M100분의 AN이라고 씁시다. M100분의 AN은 첫째 양이 1이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라고 되어있고 여기 개차수열 쓰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K-1 들어가는 거고 뭐 이거는 그냥 1 플러스 K까지니까는 2분의 N의 N-1이고요.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N-1 들어가면 되지? 근데 통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숫자 대입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리고 문제도 묻는 게 요거 맞죠? 네. 왜냐면 M팩이 넘어가지만 M팩은 지금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만 대입하면 돼? 10. 10만 대입하면 되네. 그럼 내가 원하는 G 맞지? G10? G10은 이게 그러니까 GN이 되는 거고요. G10은 1 더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하면 되겠다. 아니 맞죠? 네. 그럼 45 마이너스 8인데 아까 8이니까는 더하면 45 되고 그러면 1번 하고 틀리면 큰일 난다 이런 거 틀릴 떡먹지가 없잖아. 자 그다음 15번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눈으로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좌표 평면 위에 점 AB, A, B 중에서 보자 보자. 자 일단 이게 쉬운 이유는 그림을 그려줬어. 아니 이 그림을 왜 그려준 거야 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가랑 나를 줬으면 그림을 안 주던가. 그림을 줘가지고 이게 4점이 아니라 이게 3점짜리가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난다. 어쨌든 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너네가 해야 될 일을 덜어준 거야. 고맙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치? 둘 다 자연수고 일사분면이니까 그 만족하는 점이 얘네밖에 없다라는 거 됐고. 자 근데 뭐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대. 그때 X좌표나 Y좌표가 같다라는 말은 같은 라인에 있다는 소리죠. 됐나?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중요한 건 없지만 그냥 이런 것만 살짝 보자. 일단 점 총 몇 개니까? 15개. 15개니까 15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2개. 그래서 지금 총 가짓수는 15, 12가 나오지 그치? 네. 이건 식만 쓰고 그냥 끝내. 자 같은 라인에 있도록 하래. 그러면 일단 요 세로 줄 봅시다. X는 1이라는 라인에 있는 거 두 개 고르면 되지? 그러면 뭐 C면? 5C. 근데 이거 숫자가 이쁘네. 5C가 뭐야? 4C. 4C 그 다음에? 3C. 3C 그 다음에? 2C. 그 다음에 이거 끝 아닌 거 알지? 이거 했으면 누구도 있어? 얘네도 있지. 근데 그거 똑같잖아. 곱하기 2. 2 하면 되네. 자 계산하면 되는데 봤으면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하키스틱 수열이죠? 그걸 봤으면 조금 빨리 가. 근데 계산해도 돼. 됐니? 하키스틱이 뭐냐? 오랜만에 하키스틱. 물론 하키스틱은 못 봐도 돼.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서 뭘 찾으면 돼? 이 C 조합을 이 컴비네이션을 뭔가를 계속 더하래. 그러면은 그 규칙적인 거는 이 함정리랑 관련 있을 확률이 높다를 배웠잖아. 그리고 그 뭐 그래서 2n승 이런 거 나왔고 뭐 2n-1승 이런 거 나왔던 거고 하키스틱 수열도 거기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그게 떠올랐으면 확인 한번 해보면 되죠. 이거 맨 위에 1c1 있고 그 다음에 1c0인가? 1c0이죠? 그 다음에 2c0이랑 아닌가? 아, 1C1까지 있죠. 1C1까지 있고 2C0, 2C1, 2C2 이런 식으로 가지. 네. 그 다음에 3C0, 3C1, 3C2, 3C3, 4C1, 4C0, 4C1, 4C2, 4C3, 4C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네. 맞지? 1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라인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던 놈은 마지막에 얘가 된다. 이게 하키스틱 수열이지. 네. 또 여 라인에서 시작하는 놈들도 이렇게 가다가 얘가 된다라는 게 하키스틱 수열이잖아. 근데 이쪽 라인에 있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멋이 0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둘 다 커지고 둘 다 커지고 둘 다 커지고 마지막엔 앞에 것만 커지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NCN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앞에만 커지고 앞에만 커지고 앞에만 커지다가 다 더한 답은 둘 다 커져가 되는 거지. 여기는 2CE, 3CE, 4CE, 5CE니까는 뒤에 앞에 것만 커지네.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63을 1번에 했으면 조금 실력이 있는 거고. 몰라도 계산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1번에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거였다 라는 얘기였고, 계산은 뭐 합시다. 그럼 1번 나오죠? 틀리면 안 돼. 아, 신제품 생겼다. 와, 연사예요? 응? 연사예요? 얘네가, 아, 근데, 배터리 쓸까? 저 뭐야? 배터리야. 아니, 배터리 없어. 그냥 압력으로 하는 거야. 오. 근데 저게,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쓰는 거 보고 산 거야. 멋있어서. 멋있어. 아, 근데 아직 내가 약간 폐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좀 뭔가. 근데 그 미용사는 한 방에 계속 썼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펌핑을 해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용량이 되게 작은 것 같아. 어, 그치. 근데 이게 대용량도 있었는데 이것도 크니까 좀 안 이쁘더라고. 맞아, 조그만 거로. 아, 수열이 참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랑 곱한 게 단위행렬이라고 있기 때문에 익스포네셜이 아니고 단위행렬이죠. 저 단위행렬이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냐? 걔네 둘이 무슨 사이? 그래가지고 A 플러스 B의 역행렬은 A 마이너스 B고 A 마이너스 B의 역행렬은 A 플러스 B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가지고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되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역행렬이라는 거 말고 하나 무조건 더 필요하지? 거기서 보통 교환 법칙 찾잖아. 그게 뭐야? 이거 속에?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정리하자.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를 바꾼 거랑 원래 있던 식이 어때야 돼? 역행렬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 제곱 될 것이고, 얘는 a 제곱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얘네 둘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항하면은 eab는 eba 되지. 그래가지고 ab는 ba와 같다라고 일단 되니까는 이은 너무 금방 나오죠. 마지막에 3, 디귿이 보통 보면 이런 거는 포인트잖아. 그럼 봤더니 일단 A, 그 앞쪽에 있는 힌트만 가지고 다 풀렸으니 뒤쪽에 있는 힌트 가지고 뭔가를 또 풀어야겠네. 그럼 A3승 플러스 B3승이 영행렬이라는 걸 일단 뭐 우리가 아는 식이니까 이건 인수분해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추억의 공식이죠. A 플러스 B가 영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미안합니다. A 플러스 B가 역행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애도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역행렬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역행렬 이게 있으니까 이거 곱하고 곱하면 여기 0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행렬이 확실하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나한테 찾으라는 거 단위행렬 플러스 3AB의 제곱 구하래? 네. AB의 전체 제곱을 나보고 구하라는 소리네? AB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이잖아. 그러면은 A제곱과 B제곱을 하나로 합쳐서 뭐 B의 몇 승으로 바꾸던지 또는 A의 몇 승으로 바꿔서 그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지를 보면 돼. 되니? 근데 지금 보니까 A3승이랑 마이너스 B3승이랑 같거든. 근데 3승이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아닌가 봐.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단위열이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도 될 것 같긴 해. 그치? 근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풍부에 A, B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A, B가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A제곱.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은 거야. 맞니?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걸로 요 내용과 이거 다시 한번 쓸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요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 디귿에 있는 거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를 보면 되겠죠? 근데 봐봐. 난 이거 두 개 딱 보는 순간 뭔가 하고 싶네, 딱 보니까. 이거 제곱해야 되지. 이거 제곱하면 완전 제곱씩 나오지. 근데 그거랑 이거랑 그냥 관련이 있어. 뭔 소리냐면 얘네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다시 얘랑 얘랑 모양 잘 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를 뭐 할 거야 지금? 제곱.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를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사이의 B 그거를 합칠 수 있네. 그러면 요거 두 개로 정리가 되고 A, B라는 거 나오잖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걸로 그거 만들어 보니까 요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것 같네. 물론 방법은 많지만 이런 거 보고 조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본 거야. 예전에 배운 내용을 그래가지고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이랑 그리고 교환법칙 되니까 이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4 A제곱 B제곱인데 그냥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자. A 얼마니까? A제곱 B제곱. 어 이거는 AB의 전체 제곱이죠. 이게 얼마니까? 단위행렬. 어 단위행렬이네 그치? 맞나? 네. 형이 넘어가면 되네요. 콜. 디귿 참. 어려운 내용이 꽤 있지 않아.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뭐 집어넣고 지금 지죽박죽 하다 보면 디귿은 금방 나오지. 그냥 요거 틀릴 일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17. 통계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아마 기적 그 마지막 단원인 그 통계적 추정이랑 통계의 이 파트를 풀면서 느꼈으면 참 좋은 건데 통계 문제는 정말 다 똑같은 애를 느꼈으면 되게 좋은 거야. 정말 너네가 처음 보는 말과 처음 보는 식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 필요가 없지, 통계. 왜냐면 통계는 사실 오류가 많은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가 많이 있어. 그냥 굳이 여기서 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너네가 알던 정도만 복습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분만 잘 하면 되죠. 어쨌든 또 통계 나왔으니까 좀 천천히 봅시다. 정규분포표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 시키라는 소리 같고 브레이크를 새로 갈아서 그 브레이크 그러니까는 브레이크를 새로 달고 그 브레이크가 다 달아 없어지면 새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럼 그 바꾸는 시간을 바꿀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한번 구해봤나 봐. 그랬더니 전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네. 됐나?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합시다. A라는 놈을 A라는 데서 나온 그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딱 보고 사실 A 이것도 그렇고 뒤에서 이제 또 사전자료나 또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모비율의 추정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모비율 나오는 것도 그렇고 PGN 나오는 이런 애들 다 문제 풀 때 왜 주절주절 썰을 푸냐면 사실 통계는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거 똑같은 그거네 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냥 보고 사실은 이거 이 문제 사실 되게 쉽잖아. 이거 실내구간 딱 보는 순간 3.9위가 1.9를 곱하기 2네. 보이잖아. 그럼 계산은 금방 된단 말이야 원래. 근데 그런 식으로 풀지 말고 계산해서 어차피 사점이니까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한번 천천히 이렇게 훑어보는 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야. 물론 빨리 읽어보고 정리가 됐으면 답은 띵 내면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문제를 봤더니 얘가 어떤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전부 m km 정도를 가나 봐. 그리고 표준편차는 모르고요.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네. 맞지?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 시켰어? n대를 이미 추출했어. n대를 이미 추출했네. 맞나? n대를 이미 추출했어. 그럼 이거는
모비율이냐 아니면 표본 비율 말하는 거야? 표본 평균 말하는 거야? 표본 평균 말하는 거지.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서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확률이 있고 그 확률이 거기서 내가 뽑아낸 표본에서 그 확률이 있는 게 몇 명인지를 찾는 게 모비율 거잖아.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는 60km 만에 바꾸고 누구는 80km 만에 바꾸고 누구는 100km 만에 바꾸고 이런 수많은 자료들 중에 내가 뽑아낸 그냥 어떤 표본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표본 평균과 모평균과 이런 걸 말하는 거네. 맞지? 그래가지고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 이런 애들이 여기서 몇 명을 골라냈어? N명을 골라냈지. 됐나? 그래가지고 나온 요 하나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니? 그리고 이런 표본은 사실은 엄청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표본 평균이 얼마야? X. 이거는 뭐 X바라 그러죠. 요 놈에서 나온 평균이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몰라? 그 모르지. 근데 뭘 알 수 있다고? 얘네들을 갖고 평균을 내본 건 뭐라고? 그거 이거. 맞지? 그 다음 하나 더. 이거 안에 있는 거 표준편차 구하면 뭐라고 친다고? 이거랑 똑같다고 친다고. 됐니? 그 다음에 얘네 가지고 이것들의 표준편차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로 나눠준 거랑 같다고. 그렇게 한 거지.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요놈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아니라 이런 표본들의 평균들의 평균과 평균들의 표준편차를 냈을 때 뭐가 돼? expectation x바는 뭐가 나오고? 얘랑 똑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 얘는 뭐가 나온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 됐니? 그래가지고 너네 표준화 시킬 때 항상 붙는 게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맨날 붙잖아. 이게 뭐야?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맞나? 그리고 이게 뭐야? 실내 구간 구할 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여기 오는 게 그 x바의 그 뭐냐 표준 편차죠. 맞니? 그래가지고 너네가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x바 마이너스 3.92랑 x바 플러스 3.92라는 그 실내 구간이 뒤에 있는 3.92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k 곱하기 표준 편차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지? 근데 k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95%라고 알려줬잖아.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니까 95%는 0.4750까지니까 1.96이잖아. 그러니까 k가 1.96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됐나? 그럼 거기서 뭘 준 거야? k가 1.96이므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가 된다? 2. 2가 된다. 지금 요 얘기를 지금 준 거죠. 그치?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뭐 바로 계산이 되지만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가본 거야. 자, 그랬는데 거기서 구하라는 값은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돼 있고 걔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x바라는 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다 알지는 못하나? 이거는 어쨌든 표현할 수는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알 수만 있으면 얘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표준화 시킬 수 있지.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표준화 시키라고 굉장히 강한 힌트를 줬네. 맞나? 뭘로 나누면 Z 되냐? 이걸로 나눠야 되지. 그치? 이거 뭐야? X바의 표준편차로 나눠야 되니까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지금 얘를 굳이 나눌 게 아니라 그냥 양변을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누면 쓸 필요도 없지. 그냥 어떻게 돼? P가 되고 X바 마이너스 M을 표준편차로 나눴으니 그거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Z라고 쓰면 되죠. 절대값 Z가 되는 거고 1.96이 아니라 0.98인가? 8이 되는 거. 됐니? 그럼 0부터 0.98까지 2배니까는 5 곱하기 뭐야? 3365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아니 계산 자체는 엄청 쉬운 거였어. 근데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 복습을 한번 살짝 했고요. 18번이 경호가 틀린 건가? 네. 아니 이건 여러분 눈인 거예요? 응? 지금 몇 번씩 이렇게 땡겨주세요. 오 진심이 안 돼. 아 근데 좀 뭔가 분사력이 내 성에 차지 않아. 가오는 있는데 무대 프로그램 하세요?
좀 더 뭔가 강력한 지우리즘. 역시 물리즘. 쓸쓸 없이 아니 그럼 사우나처럼 물 뿌리면 건조됐으면 좋겠어. 마른 이게 김이 쫙 나면서 건조되는 거지. 습기가 아주 더 없겠네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온도를 따라서 버튼을 띡 누르면 연기가 쉬익 나는 거지. 또 삑 누르면 금방 식고 부피로 녹아요. 안 맞네. 알코올로 닦으세요. 보자. 이거 하면 쉬겠네요. 딱 18번. 아유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거 틀리면 어디가 안 될까? 자, 원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반지름 1, 두 번째 반지름 3이지?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점을 출발하여 이 원, 큰 원을 빙글빙글 도는 점이 P야. 그치? 네. 그리고 요 B라는 점을 출발해서 여기를 빙글빙글 도는 게 Q야. 네. 맞죠? 그랬을 때 동시에 출발하여, 자, 좋은 얘기는 같은 속력이 비춰칩시다. 같은 속력이 중요한 거지. 같은 속력이라는 건 뭐야? T초 후에 있는 그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다. 그러므로 얘가 이제 몇 초 후에 여기 딱 찍혀 있을 거란 말이지, P가. 됐나? 맞죠? 그럼 딱 봐봐. 얘가 회전할 때 미지수는 각도겠지. 아, 분명 각도가 높을 거 아니야. 얘는 얘랑 연결했을 때 이 각도를 뭐라고 잡아? 알파. 그 알파? 알파라고 나와 있냐? 네. 알파네. 알파라고 합시다. 됐니? 네. 자, 그럼 사실 이거 전부 잡을 수도 있죠? 3코사인 알파, 3사인 알파인데 뭐 필요하면 잡고, 근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요런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이가 얼마야? 호의 길이 각구하는 공식 뭐니? 호의 길이! 넓이 말고 알세타. 알세타. 알세타 이씨. 2분의 1 알렛. 그게 넓이잖아. 2분의 1 알렛.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나? 그래서 알이 3. 이 각도 알파. 3알파. 됐어? 아, 하면 안 돼. 고3이 지금 너네 처음 배운 게 아니야. 근데 봐봐. 요 빨간 길이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Q라는 점은 요만큼 움직이지 않았겠지. 네. 어쨌든 더 갔겠죠? 네. 뭐 대충 더 갔다고 치자 이만큼. 그래서 얘가 Q야. 그랬을 때 요 노란 길이가 얼마라고? 그래서 3알파. 이게 3알파라고. 됐어? 근데 얘랑 연결했을 때의 중심각은 그럼 얼마야? 3알파지. 왜? 반지름이 1이니까. 됐나? 그럼 간단하게 여기가 2알파가 되는 거네.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때 뭘 줬죠? QP의 길이를 줬네. 끝난 거지. QP의 길이가 얼마나 했으니까? 루트 14. 루트 14잖아, 그치? 근데 설마 이 길이 얼마? 네. 이 길이 얼마? 3. 그럼 2알파 구할 수 있네. 그럼 코사인 2알파 나오면 뭐 구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죠. 됐나? J 코사인 법칙만 씁시다. 코사인 제곱 2알파는 2AB 분해니까는 얼마냐? 6분의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지? 네. 그러면은 1, 9, 14니까는 마이너스 4지. 이게 조금이네. 저거 말이야. 이거지? 됐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네. 맞지? 근데 코사인 2알파가 코사인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돼?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네. 됐나? 이거 넘어가면 3분의 1. 6분의 1. 됐나? 답은 6분의 1. 소주는 되겠지. 좀 쉬었다가 뒤에 거부터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에서 울렸네. 어쨌든 뭐 울어. 슬픈 날이다. 슬픈 날. 유인한가? 유한. 친구 중에 유해나 회장 있거든요. 아, 그 아이유 팬카페? 네, 알리아스. 울던데? 패딩초 막. 근데 원래 그 좋아하려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모습만 좋아해야지 깊게 파고들면 안 돼. 그리고 사실은 스타도
잘 끼고 그러면 안 돼. 몰래 만나야지. 왜냐면은 속상하잖아. 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빠는 아니기 때문에 만나고 이러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디스패치기 공개하고 이러는 근데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겠죠. 내가 좀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는 게 꼭 뭔가 버플 때 이런 거 쏘거든. 나 좀 짜증나. 이 분명 뭔가 또 버플려고 하는 거야. 디스패치야. 뭔지 하여튼 기대는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교과서 특정. 그것도 있을 수 있지. 또 참석 안 했다는 게. 근데 너가 될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되나? 되면 이제 우리 자식이네. 너네보다 어린 애들은 이제 우리 형아빠. 어. 5.16은 혁명이라고 배우고 뭐. 그 일제 시대가 우리에게 해준 것들에 대해서 근대화를 시켜줬다고 배우는 거고. 하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였잖아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탈 당한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친일파들이 주장하는 건 어쨌든 그래서 너네 나라 우리가 많이 발전시켜줬잖아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후진국에만 있어. 독재나 북한이나 베트남 이런 데 있거든. 답답하죠. 골이나. 근데 사실은 나랑님께서 굉장히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역사가 바뀌어야 자기네 아빠가 이렇게 침공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들은 그거를 이제 쿠데타라고 하니까 자기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 돼 있어. 몇 년 남았지? 그리고 근데 이게 참 잘못된 짓인 게 약간 아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겠다. 어쨌든 유튜브에 올리면 큰일 나. 때문에 좀 속상해. 현수님 저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속상해. 없어 잠깐만. 한국사의 푸드 아니면 소리도 없죠. 한국사의 1등급이 아니면 소리도 없지만 2등급인가 3등급까지가 인터뷰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한국사가 들어가고 이런 게 다 그런 어떤 밑작업이죠. 근데 이게 바보 같은 게 정권 바뀌면 말짱 도루묵대거든. 웃긴 거야. 자기네들이 영원히 정권을 잡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더 괘씸하죠. 근데 아, 나 좀 무서운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어린 사람들은 점점 조금 태어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년은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 답답해요. 더 짜증나는 건 그래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똑같은 놈들이야. 더 짜증나 그게. 그러니까는 살인범과 강간범이 있는 거지 둘 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더 짜증나요. 아휴 뭐하는 놈이야. 어쨌든 뭐 너 딸을 죽인 살인한 사람과 너 딸을 강간한 사람 누구가 더 미워. 둘 다 미지만 봐봐 이런 거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그러니까는 개악과 차악이 있는 거. 최악과 차악이 있는 거죠. 하자 속상한 얘기 그만하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한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두 각이 같아. 그게 A, B, Q와 B, B, Q인데 말을 들어보니까는 Q, B가 이름이 뭐야 그래서 Q, B 이름이 뭐야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아니냐? 네.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은 사실은
얘네 얘는 얘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런 거를 만약에 물어보면 뭐 해야 되는데 얘는 풀어보니까 그건 아닐 것 같더라고. 일단 갑시다. 지금 그래서 두 각이 같다고 했는데 그게 요 각과 요 각이야. 맞지? 네.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센터라고 했거든. 맞나? 네. 그래가지고 각들이 좀 이뻐지죠. 요게 3분의 2파이고 요게 세타기 때문에 요 각, 큰 각은 얼마가 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하죠. 그럼 요 하나는 그거의 반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어. 맞니?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면 얘는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고 쓸 수 있지. 당연히 얘네 둘이 더하면 파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각들이 세타로 표현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각 갖고 문제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 뭐라고 했냐면 S세타가 지금 위에 있는 요 넓이거든. 요 넓이를 나보고 지금 구하라고 한 거야. 맞죠? 네. 그러면은 그 구하라고 한 거 밑에 보면 누가 달려있냐면 세타 제곱이 달려있거든. 그럼 뻔하네. 위에 있는 거 뭐 사인 세타 이런 거 나오네. 그래가지고 나는 뭘 하면 돼? 이 넓이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쵸? 왜냐면 세타를 모르기 때문에 세타라는 걸로 표현이 되나 봐. 근데 꼬라지를 보니 아마 사인 같은 놈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사인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가운데 끼인 각 하나와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지금 세 각을 딱 보니 제일 이쁜 게 3분의 2파이죠? 네. 그러므로 3분의 2파이라는 각도 하나와 요 변과 요 변을 갖다가 일단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지금 봐봐. 1이라는 그 길이가 나와 있고요. 3분의 2파이라는 게 나와 있지. 얘네들 무슨 사이야? 대변 대각이지. 그럼 내가 이 빨간 변들을 일단 구할 건 물론 얘네들을 구해도 되고 얘네들을 구해도 돼. 근데 느낌상 이거 두 개일 것 같은 거지 그냥. 얘네들을 구할 때 쓰고 싶은 공식 같은 게 많이 떠오르지만 대변과 대각이라는 거에 정보가 확실히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고 싶죠. 물론 이거는 모르겠으면 코사인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면 되겠지. 근데 어쨌든 사인 법칙 갑시다. 그러면은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야?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지? 네. 와, 그럼 2분의 루트 4. 그러면 루트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네. 분의 1이니까. 네. 맞죠? 는 누구랑 같은 거야? 사인 세타. 목이니 구하는 거지 지금. 사인 세타 분의 저기 L이라고 합시다. 요거. 요거 그냥 L이라고 할게. L. 요거 분의 L. L 하면은 땡땡땡 L이 얼마? 루트 3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 자, 두 번째 요 길이 나왔죠? 요 길이는 요만큼을 갖고 있는 거는 얘 가지고 해야 되네? 그러면 그럼 봐봐. 지금 요 놈은 더 어렵지, 그치? 예. 자, 요 각과는 날 것 같아. 그럼 요 변이랑 요 각, 그리고 요거는 모르니까 요 변이랑 요 각 가지고 가면 되겠지. 그럼 지금 사실 이게 정리가 좀 이쁘게 되진 않지만 앞으로 요 계산 한번 합시다. 그리고 얘를 뭐 L'이라고 하면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분의 L 프라임은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분의 L이니까 요거 쓰면 되죠? 루트 3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이제 L'도 나온 거지. 그럼 이제 이 L' 좀 정리하기 짱나니까 이것도 이거 뭐냐 덧셈 정리를 정리하면 완전 이상해. 감이 안 간다. 낮에 만나면 좋고. 자, 그리고 여기다 넓이를 그냥 바로 씁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저 S세타니까 바로 그냥 리미트 붙일게. 세타가 0으로 갈게. 0 맞죠? 네. 플러스되면 0이라고 합시다. 자, 일단 세타 제곱 분의 1은 나중에 씁시다. 그리고 2세타 2분의 1에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양변 써주면 되죠. L이 일단 요번에 루트 3분의 2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L 세타가
요거 넘긴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은 천천히 씁시다. 루트 3분의 2 있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 있고, 그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있고, 그다음에 분모에 이거 있어, 그쵸? 네. 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분의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자, 세타 제곱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여기 하나 들어가겠죠? 네. 곱하기니까.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이거 문제 안 되는 거 알지? 없어져요. 왜? 세타가 어디로 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사인 6분의 파이랑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얘네들은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네. 그럼 남은 거 이거 1이랑 1이고 요거 둘도 약분 되지? 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 루트 3분의 1 됐니? 다음은 네. 3번 되겠죠. 뭐 항상 풀던 그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신림 근처로 이사 가거든. 또 원래 신림 아니에요? 원래 신림이었는데 딴 집으로 이사 가는데, 아 일요일날 이사해야 되는데 내일 술 먹자고. 자, 가자. 집들이 가자고요. 어? 네? 어? 주소 좀. 이삿짐 고 이사 갈 일이 말게요. 너네 집 너네 우리 집 오면 토해서 안 돼. 술 먹고 토할 거기 때문에 밖에서 먹어야 돼. 20번 봅시다. 포함은 못 나가. 다음 날 저기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돼. 어? 한쪽 손목만 발견돼 이렇게. DNA 조사하면 어? 동일하이길 사는 누구, 푸른마을 사는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재밌다. 시신의 DNA와 손목의 DNA가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이라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0번 봅시다. 자, ABCD가 마른 목. 마른 목이래, 그쵸? 그리고 ABCD와 알파의 교선이 지금 AB죠. 맞니? 말은 뭐야, 대충 보이잖아. 이렇게 일단 생겼다고 치자. 그리고 이 놈이 알파. 그 다음에 A, B, C, E, D. 이런 식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 맞지? 자, 근데 지금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네? 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가지고 사실 우리 이거 넓이고 할 수 있다 없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가지고 마른 모 넓이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왜냐면은 1이라고 해도 이거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좀 좁게 했다가 이게 막 바뀌잖아. 그러니까는 대각선의 길이는 바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넓이를 좀 그렇게 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자, 뭐라고 했냐면 ABCD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 동그라미 한번 줘보자. 정사형의 넓이가 2분의 1이다. 정사형은 넓이와 이면각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원래 넓이 구하기가 힘들어. 나보고 원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원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정사형을 줬으므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이면각이다. 됐니? 이면각을 구하는 논리는 두 가지잖아. 정사형과 정사형을 위한 넓이와 정사형을 통해 구할 수가 있지만 이건 그거 아니지. 왜냐면 넓이를 못 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됐니? 자, 아, 교선의 수직인 도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교선이 지금 AB니까 그 AB가 지금 어떤 핵이야.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 중에 중요한 게 AD와 알파가 이루는 각이 45도다라고 얘기했어. AD와 알파가 이루는 각을 우리는 간단하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직평각이라고 그러지? 네.
물론 직평각은 우리끼리 줄이는 말이야. 직평각은 어떻게 구하나? 직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수선의 발내기지. 그리고 그 수선의 발과 교점까지를 연결하는 직각삼각형 나오는데 그때의 그 만나는 부분에 있는 조그만 각을 직평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45도라고 하네. 그럼 직평각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일단 그럼 뭔가 봤더니 요 D라는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D야. 그럼 잘 봐. 이 D에서 A에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랬을 때 지금 요게 45도다 그 소리잖아. 근데 우리는 요 한변의 길이를 아는데 요게 얼마야? 이게 1이라고 나와 있죠? 얘네 둘은 얼마씩? 2분의 루트 2씩이네. 그럼 요 길이가 일단 2분의 루트 2야. 맞지? 근데 봐봐. AB와 AD는 수직이야? 아니야? 몰라? AB와 AD야? AB와 AD 수직이 사실은 아니고요. 모른다가 맞지, 그치? 계산하면 아닌 게 나오고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AD랑 AB랑 수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잘 봐.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쵸? 일단 DA도 AB랑 수직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교선의 수직인 직선들이 여기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네. 맞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요 노란 삼각형이 핵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홈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AB를 좀 연장할게. 됐나? 그랬을 때 요 D라는 점에서 AB라는 요 선을 그냥 L이라고 합시다. L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있으면 일단 걔가 수려하겠죠. 근데 걔가 지금 A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거야. 아마 풀어보면 아닌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이게 90도겠지. 근데 봐봐. 노란 애와 L은 뭐하지? 노란 애? 미안해. 빨간 애랑 L은 뭐하지? 요 노란 애 요거 D'. DD 프라임. DD 프라임도 D 프라임 A와 뭐 하죠? 다시. 빨간 놈은 L과 수직. 그리고 여기 노란 놈은 밑면에 있는 노란 놈과 수직. 빨간 애랑 노란 애가 밑면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지. 그래서 빨간 애와 노란 게 들어있는 면은 미안해. 여기 미친 소리인데. 잠깐만. 이상한 소리 했어. 뭐라고? 일단 요거 정사형 넓이부터 살짝 보고 갑시다. 요거 중간에 뭔가를 빼먹었네. 일단 AB랑 DC는 서로 뭐하지? 평행. 네. 그러면은 DC랑 이면도? 평행. 평행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DC를 정사형 시키는 길이가 줄어 안 줄어? 안 줄죠. 이 AD랑 BC만 줄지. 예.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밑으로 정사형 시킨 애를 초록색으로 그려보자면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찍힌다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요 밑면이 지금 그 2분의 1이라는 소리 아니야? 네. 근데 밑면에 있는 거의 도형 이름은 뭐야? 평행사. 평행사 변형이지. 그러면 얘를 갖고 살짝만 그려보자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겠죠, 이렇게. 네. 근데 밑변이 얼마지 이거? 1. 1이야. 근데 그럼 높이가 얼마란 소리야? 뭐 2분의 1이라는 소리네. 됐니? 그럼 지금 나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요 빨간 거 긁기 전에 사실 내가 요걸 그렸어야 되는데 요 D 프라임에서 L이라는 거에 수선 그을 수 있잖아.
맞지? 그 수선의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2분의 1. 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그게 얘가 2분의 1이라는 소리네.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어... 어, 그쵸? 그 다음에 DD 프라임이 면과 수직이잖아. 그러므로 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수직이거든. 아, 물론 이거 상수선 정리 그냥 하면 되지만 복습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D, 요걸 H라고 합시다. D 프라임 H도 L이랑 수직이거든. 그러므로 요 노란 DD 프라임과 D 프라임 H가 들어있는 면은 누구랑 수직이냐면 L과 수직이 되거든. 맞지? 왜냐면은 L이라는 게 얘네 둘이 포함된 면 위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니까 그 직선들과 같은 면에 있는 빨간 놈이랑도 수직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빨간 요 N은 요 H에서 정확히 수직이 되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 놈과 요 에메랄드 놈과 노란 놈으로 만들어진 저 삼각형의 각도를 구하면 이 면각을 구할 수 있네. 됐나? 근데 높이가 얼마였고? 2분의 루트 2였고 밑변이 얼마였으니까? 2분의 1이었으니까 빨간 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1이랑 루트 2라 그러면 요거 루트 3이네? 2분의 루트 3이겠구나. 그러니까 요 빨간 길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러면 코사인 구합시다. 저 놈을 그냥 세타라고 할까? 세타 안 나와있지? 그냥 SN을 아, 그냥 넓이 구하면 되네요. 그럼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겠네. 그치? 넓이는 2분의 루트 3 해주면 되겠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조금 길었지, 21번이. 어렵진 않았지만. 뭐, 많이 나온 형태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 자, 일단 거기 0부터 x까지 나와 있고, ft의 dt가 ln 1 플러스 x제곱인가? 네. 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일단 하나가 정의돼 있고요. 자, 그리고 gx라는 놈을 새롭게 나에게 주었는데 g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ft dt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나오고 구하라는 건 뭔가 했더니 gx의 극대값은 됐니? 네. 자, 그러므로 gx는 뭐야? 함수. 그리고 gx가 뭐로 정의돼 있어? 정적분으로 정의돼 있어. 됐니? 그리고 극대값 구하였으니까 우리는 gx를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하는구나. 맞죠? 네. 자, 그럼 요거를 미분하기 위해 딱 봤더니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러므로 x를 일단 분류해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x제곱 그 다음에 ft d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제곱 ft dt가 되겠죠. 예. 첫 번째 뭐 하고 싶어? 2분 전에 1 대입하고 싶지. g1 얼마? 물론 이거 쓸지 안 쓸지 몰라. 근데 이런 거 왜 부정적분 같은 데서는 그 상수 구할 때 쓰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알아놓고 갑시다. G1은요. 모르잖아 혹시.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알 수 있는 건 없지 아직은.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분 갑시다. 그럼 G'X는 고개 미분법이네. 자, EX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은 X제곱 FX 되지. 그리고 요거 미분해도 마이너스 x제곱 fx 되네.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놔두면 되겠죠? 네. 자, 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한 거야. 나오면 당황할 필요 없죠. 자, 그랬을 때 나보고 뭐 구하라고 했냐면 극대값이냐? 극대값. 자, 일단 중요한 거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줬어. 네. 아, 문제는 주어진 거는 뭐부터? 0부터. 0부터인데 지금 여기 있는 놈은 뭐부터? 1부터. 이거에 달라. 이걸 그냥 딱 대입하면 쉬운데.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fx, ft 또는 f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양형 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구할 수 있어. 여기서 뭐라고?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임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여기 둘 때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좀 그렇잖아. 네, 그렇게. 그치? 그 20원처럼 해도 돼. 근데 생각을 하자고. 이거 대신 이거 대입하고 싶잖아. 근데 숫자가 다르잖아. 만들어. 0부터 X로. 돼, 안 돼? 되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부터 X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0부터 X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X에서 0부터 1 빼면 되죠. 네. 됐나? 그럼 조금은 더 간단해지지. 그럼 어떻게 돼? 2X에 0부터 X까지 FT, D, T에서 1부터 0부터 1 0부터 1까지 FT, DT 하면 돼, 안 돼? 돼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야? LN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이게 뭐야? 얼마 대입한 거죠? 1. 1. 그럼 LN? 2. 그래, 이게 낫지. 5. 그러면 2X에 LN X제곱. 근데 이거 나 빼기니까 그냥 2분의라고 쓰자, 애초에. 끝났지? 네. 어, 그럼 2분의 X제곱 플러스 1 쓰면 되죠? 됐나? 어, 여기까지 보는 데 뭐 이상한 거 없지? 자, 이제 극대 구합시다. 자, 극대를 구하려면 일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치? 항상 양수인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둘 중에 항상 양수인 놈이 껴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놈 빼고 나머지를 세이 도함수로 봤는데 이거는 둘 다 부호의 영향. 이건 뒤에 거 양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로그는 다 있잖아.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부호 어디서 바뀌어? 0에서. 이거 부호 어디서 바뀌어? 1. 1에서 바뀌죠. 아, 미안. 이놈이 1일 때 바뀌지. 네. 그래서 X가 1일 때 바뀌는데 막 X1이랑 누구? 말. 그렇지. 그래가지고 부호 바뀌는 순간 이 될 수도 있는 놈은 몇 개야? 3개. 마일, 0, 1. 되니? 네. 그래프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증감표 그립시다. 얼굴 별거 아니잖아. 그럼 볼게.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합시다. 그럼 증감표를 봤더니 마이너스 1 0 1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상대에 안 살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됐다? 자, 요 놈을 X라 그러고 요 놈을 LN이라고 하자. 됐니? 그리고 둘을 곱한 거를 밑에다가 하면 되겠죠? 오, 곱한 거. 예. 됐나? 예. 자,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0이지 전부 다. 요거 0, 그 다음에 이거야. 요게 0, 그리고 요게 0, 요게 0이니까 여기는 이거 세 개는 0이야. 그치? 네. 그 다음에 극대니까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 찾읍시다. 일단 X 보자. 0보다 작은 데서 전부 다? 마이너스. 여기는 뿔. 그러니까는 이건 뭐 어렵진 않지? 네. 자, LN 봅시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그치, 플러스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이라는 거는 절대값은 크지. 네. 그럼 마이너스 뭐 2, 3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플러스네요. 맞지? 네.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네. 소수일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 클 때 플러스. 그러니까는 곱한 게 여기서는 마, 뿔, 여기서는 뿔, 여기서는 마, 그리고 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데가 어디야? 여기시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F, 아, G 프라임 얼마가 극대값이다. G 얼마가 극대값이야? 0이 극대값이네요. 됐니? 예. G에다가 0만 대입하면 되겠지? 네.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G는 요거죠? 요거지? 네. 0 대입하면 요거 날라가지? 네. 그러면은 네. 맞나? 오. 어 맞죠? 네. 그러면 요거 하면 되네? 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제곱 FT인데 1, 0 바꾸면 요거 부호 바뀌지? 네. 그래가지고 G0을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아 여기는 들어가네요. T제곱이 들어가면 X를 합시다. 그냥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3승 이렇게 되네. 네. 그리고 DX. 네. 안 끝나 씨,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덕분해야 돼. 분수함수의 정덕분이죠? 네. 그럼 봐봐. 우리 부정덕분 배울 때 사실은 많이 내가 강조를 했지만 제일 적분한테 짜증나는 게 누구? 분수. 그래가지고 이거 틀을 몇 개 외웠지. 첫 번째,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확인할 거. 돼, 안 돼? 안 돼요. 두 번째. 따로따로 끊어서 볼 수 있을 때도 있어. 그거 안 되지. 네. 세 번째, 대분수. 대분수. 대분수네. 네. 그쵸?
그리고 사실을 계산이 좀 안 되면 나눠 보면 돼. 2x 3승을 뭘로 나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2x 들어가고 2x 3승 플러스 2x니까 빼면 마이너스 2x 되죠? 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몫이 2x 몫이 2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2x 정도뿐 하는 거야? 뭐 애들 장난인 거야? 이것도 이거 ln이네? 네. 마이너스 ln 사실 절대값이지만 이거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 0 대입하면 둘 다 0이죠? 네. 그럼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ln 2라고 써주면 되겠다. 됐나? 4번. 요것도 사실은 좀 길었지만 풀만한 정도였다고 봐.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아 20도 30도 하는데 한 시간 걸리는데 그 전에 다 해야 되는데. 부산이. 야 그리고 30번은 어렵긴 어려워도 올해랑 작년의 트렌드잖아. 손못 대면 아니. 절대값 그래프의 미분 가능성을 묻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올해. 언제 미분 불가능이고 걔가 항상 가능하려면 어디서 꺾여야 되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좀 나왔죠. 뭘 못 봤었나 풀어줄 때 잘 봐봐. 사실 근데 그게 풀이는 좀 짧은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려울 수 있다. 종출량 5분 남았으니까 좀 더 합시다. 26번. 요거 풀면 딱 끝날 것 같고 왠지. 자 뭐라고 했나 봤더니 60km인 그 제한 속도를 갖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중 400대를 조사했더니 8대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 생각합시다. 차가 막 가. 이러고 가는 거야. 그 중에 몇 대를 몰라? 400대를 불러서 뭘 따져? 얘가 위반했나 안 했나를 따지죠. 예. 앞에 차가 위반했으면 뒤 차는 위반해 안 해 몰라? 몰라요. 독립시행이네. 그렇죠? 이 사람이 미안. 이 차가 위반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됐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차가 지나갈 때 딱 뽑아 그랬을 때 얘가 그 60km를 넘었을 즉 위반했을 확률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치?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피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천천히 가자. 자, 모집단 있는데 모비율을 알아볼라? 위반할 확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냐? 위반할 확률? 안 나와 있죠? 피 몰라. 오케이? 자, 이 중에 몇 개 고른데? 400. 400대 나냐? 네. 400대. 400대를 골랐어. 근데 그 중에 몇 대가 위반했대? 8대. 그게 X죠. 무슨 소리야? 여기에 물론 애들이 졸라 많아. 졸라 많은데 그 졸라 많은 애들이 위반할 확률이 P야. 근데 그 위반할 확률이 P인 졸라 많은 애들 중에 몇 명만 딱 조사했어? 400회를 조사했어 내가. 그치? 그랬더니 몇 개 걸려? 8개. 그럼 잘 봐. 400회를 조사할 때는 아무도 안 걸리는 순간부터 400명 다 걸리는 순간까지가 다 가능하지. 네. 근데 그것들의 확률이 뭘 만들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만들지. 왜냐면 내가 뽑아내는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놈들이 독립시행과 관련이 있는 놈들이고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피겟, 큐겟 할 때 그 식 정리되는 걸 조금 이해를 잘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00분의 8이라는 놈을 우리가 뭐라 그래? 내가 뽑은 이 표본에서의 그 내가 원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를 표본 비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걔를 p hat 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400분의 8이네? 네. 100분의가 1분이니까 4로 나눌게요. 그럼 100분의 2지? 소수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루트 씌우면 p에 q에 곱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약분 똑바로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됐나? 자,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p-hat의 평균과 p-hat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또는 표준 편차를. 됐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X가 무슨 분포를 해? 독립시행의 확률, 아까 미안 미안. 요놈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를 가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분포를 뭐라 그래? 이항 분포기 때문에 요 X라는 녀석은 이항 분포인데 무슨 이항 분포를 해? 평균은 NP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분산은 NPQ인 요런 분포를 갖죠. 근데 N이 얼마고? 400. P를 모르는 거야 지금. 됐나? 자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expectation X는 400P고요. VX는 400PQ란 말이지 지금. 됐나? 내가 찾고 싶은 건 expectation X가 아니라 expectation P hat인데 P hat이 뭐라고? N분의 X란 말이지. 됐나? 그래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P expectation P hat은 expectation N분의 X랑 같은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expectation X를 뭘로 나눈 거? N. 근데 그 N이 지금 400이지. 네. 얘가 지금 그래서 P인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V N분의 X면은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 N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그래 400분의 PQ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죠? 이 짓거리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진 않아.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하도씩 되고요. 이런 짓거리를 할 때 P를 뭘로 본다? P헷과 같다라고 보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P를 모르지만 안다고 친 거야. 원래는 모르죠. 모듈을 어떻게 알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Expectation P헷이 그래서 얼마가 된 거? 100분의 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루트를 씌웁시다. 그러면은 시그마 P헷은 여기 루트 씌우면 20분의 10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98이지. 맞나? 10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98이죠? 그럼 그거 루트 씌우면 100분의 그 다음에 98 곱하기 2 하면 196이네? 그럼 14죠? 그래가지고 여기 14 되고 여기 100분의 6 되는 거. 맞지? 맞나? 네. 어? 맞지? 네. 천분의 침대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네. 맞죠? 자, 그랬을 때 방금 구하라는 게 뭔데? 실내도 95로 실내 구간 구하라고 했을 때 B-A가 실내 구간의 길이네. 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우리 뭐 계산 금방 하잖아. 2 곱하기 K가 얼마야? 1점? 아, 2네요. 그쵸? 문제에서 95까지를 2라고 했으니까는 2 곱하기. 그치?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그거잖아. 표준 편차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1000분의 7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얼마 곱하래? 1000! 1000 곱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약분 되면서 얼마가 된다? 4분의 28이 되네. 됐나?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4개 마무리하자. 조기 퇴근할 수 있길. 오. 자, fx가 절대값 lnx야, 그치? 네. lnx 모양 모르지 알테니, 않을 테니 절대값 붙어 있어도 뭐 우리가 당황할 정도는 아니고.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방정식이네. 그럼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러면 ln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고요, 그쵸? 예. 는 2 대입하면 ln이네. 맞지? 이게 풀만 ln이니까 소리네. 맞지? 음식이 몇 개? 두 개. 두 개? 뭐 일도 아니죠?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2인 거 하나 풀면 되고 호구는 여기서 마이를 풀지, 그치? 얼마 풀어야 돼? 2분의 1. 뭐 이거랑 2분의 1인 거 풀면 되지. 맞지? 무리 방정식이나 분수 방정식을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무양근. 그치. 제곱하면은 근이 추가되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추가되는 근을 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고1 때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야.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판별식 쓰면 틀리는 거 알지? 접할 때 빼고.
왜? 제곱을 하는 순간 밑에 안 보이는 면이 이렇게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그 무연근을 걸러낼 때 그냥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해도 되지만 좀 얘는 그래도 이과니까 논리적으로 좀 풀고 싶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보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루트, 물론 졸라 쉬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라는 논을 갖고 풀려고. 근데 이거 뭐 x 플러스 2는 일단 출발점이 마이너스 2니까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 네. 그리고 요 x, y절편은 루트 2란 말이야. 맞지? 네. 근데 x 플러스 2라는 놈은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y절편은 2죠? 네. 그럼 루트 2보다 위에 있겠네? 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직선이란 말이야? 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그러면 요거 양변 제곱하면 2차식인데 그 2차식의 근은 두 개지? 걔는 둘 다 근인 거야. 됐나? 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을 제곱을 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이렇게 되거든. 근데 봐봐. 모든 근들의 곱. 곱만 구하면 되죠. 그럼 상수한 구하면 되네. 그럼 요거 4하고 요거 넘어가면 2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개 곱하면 얼마 돼? 2. 됐니? 물론 하나는 마이고 하나는 마이겠네. 됐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똑같죠? 루트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분의 1을 가지고 구하면 되지? 네. 자, x 플러스 2분의 1은 얘보다 밑으로 조금 내린 놈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 생긴다? 하나. 하나 생긴다.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거는 요거보다 아래거든. 그러니까 근은 어디서 생기겠어? 양에서 생기겠네. 맞나? 그럼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나온 근들 중 누가? 양수가 근이야. 맞죠? 그럼 음근을 갖다가 꺾어줘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행위는 나중에 그냥 계산하고 대입하면 되지만 미리 좀 이렇게 확인을 하자는 소리야.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문제가 제곱으로 하시면 x 플러스 2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되면서 이게 뭐 합쳐가 되네. x 제곱 마이너스 4분의 7은 0 됐나? 네. x가 2분의 루트 7이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니까 x는 2분의 루트 7일 것이고요. 얘네들이 곱했더니 루트 7이 되시네. 근데 그걸 뭐하래? 제곱하래 했으니까 7 나오겠네요. 됐나? 네. 28번. 보자. 알아서들 풀었겠지만 중요하게 읽어내야 되는 게 뭔가를 잘 봐. 자, 어떤 일단 마이너스 로그 3x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진 않을 거고 그 로그 함수를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걔가 y는 1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1이다. 그때 그럼 a1은 얼마?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 a 3분의 1이라는 거 일단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자. 리미트 an 구하래. 그러니까 나는 an이라는 식 자체를 구해내야 돼. 즉 규칙을 찾아야 돼. 한두 개 갖고 찾을 수 없다는 소리야. 정확한 규칙을 찾아야 돼. 자, 요 정확한 규칙을 찾아야 한다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 봤을 때 나에서 둘째 주에 누구 나와? a에 n-1이 나와. 마지막 줄에 누가 나와? a에 n이 나와. 그쵸? 나라는 그 조건을 쭉 읽으면서 너네가 만들어야 되는 애의 이름은 정화식이죠. 1번 항, 2번 항, 3번 항을 찾는 게 아니야. 1번 항, 2번 항, 3번 항, 4번 항, 5번 항을 찾을 때의 장점은 뭐야? 찾는 행위가 쉬워. 맞지? 단점은 뭘까? 규칙이 눈에 안 보일 때 골때려. 됐나? 아니 우리는 숫자를 찾지만 숫자들이 무슨 규칙을 갖고 있나는 못 찾잖아. 등차나 등비나 좀 특별한 수열일 때는 이걸 찾는 거지만 이상한 숫자들이 쭉쭉쭉 나열돼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경우는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정확히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식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갖고 뭘 할 거냐면 나라는 놈을 가지고 점화식을 만들 거야.
근데 정하시기 쉽게 나와. 그게 제일 쉬운 거야. 가봅시다. 자, 뭐라고 했나 볼게요.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라는 분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대? a n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대. 마이너스 a의 n 1이라는 함수로 바뀌겠지. 근데 그때 y엔 얼마를 대입한대? n. 아이 그러지 마. 아 미안해. y의 잘 봐봐. y는 n과 만나는 그 잘했어요. y 얼마를 대입한대? n을 대입한대. 그때 나오는 x 좌표가 누구래? a.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마이너스 로그 3의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게 3분의 1이잖아. 그럼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an에서 an 마이너스 1을 뺐더니 누가 되신다? 3분의 1의 n승이 되신다. 자, 그 다음에 점화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또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 같은 거 풀 때 제일 중요한 것, 첫째 항부터 되나 안 되나 확인 똑바로 해야겠죠. 이거 n 뭐부터 된댔어? 2. 그치. 왜? 이게 n 마이너스 2잖아. 맞지? 이런 건 혹시 모르니까 조금 주의를 해주고 적어줍시다. 알겠니? 이웃턴 두 항을 뺐더니 숫자가 나와 식이 나와. 이런 걸 뭐라 그래? 괜찮아 그러네. 맞니? 그럼 첫째 항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있죠? a 1 얼마? 아 끝났네. a에는 3분의 1 플러스 k가 1부터 n-1까지인데 자 봅시다. 근데 여기에 1 대입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수열을 내가 bn이라고 한다면 b2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b n-1인 거지. 아니 2를 대입한 게 a2-a1이니까 대차의 1번이야. 그럼 2 대입한 게 b1이잖아 원래. 됐어? 그러니까는 bn-1을 지금 구한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 3분의 1이 n승이잖아. 대차수열의 1번 항이 3분의 1이 아니야? 아니라고. 9분의 1. 그거 놓치면 틀리는 거야. 알겠나?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게 bn이 아니라 bn-1이야, 얘 따라서.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되니?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3분의 1의 n승이 아니라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이 들어가는 거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됐나? 여기다 리미트 씌우라 그러네? 네. 이거 누구셔? 무한. 무한급수네. 이거 리미트 씌우면 얘는 3분의 1이고 이거 무한급수 하면 되죠? 아, 무한등비급수. 그치? 그럼 뭐야? 1마이너스 R분의 하면? 3분의 2.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N은 3분의 1 다 쓰고요. 플러스 1마이너스 R 하면 3분의 2니까 밖으로 빼서 2분의 3. 그리고 첫째 항은? 진짜 얼마? 9분의 1이라고. 되니? 자,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계산하면 3. 네 방의 뒤에 두 문제. 30분 나오네. 네 방. 오케이. 잘 받았어. 그러면 30분 남았다. 아이씨 잘못 안된다. 지금 한 72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럴걸요? 아 이게 지금 안 보고 있어서 내가 다 못 떠났어. 나도 보시면 돼요. 맞네. 나도 또 떠났지? 예. 아들이 기억나네. 응? 나도 또 아들이 기억나네. 나라도 다 상처해. 상처해. 비브라는 비브라는 수준 아버지. 나도 기껐어. 못 봤어. 사건 없었어. 그냥 닦았어. 인맥 혈통 돈이고 모두 다 있어. 벌써 손이 멎는데. 하루.
처음에는 우정, 노력 그런 거였는데 금수저가? 그랬어요. 금수저예요. 자, 아, 29번 이렇게도 금수저일 수도 있어요. 금수저. 이 두 문제는 이제 너네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만한 내용이고요. 둘 다 되게 트렌드에 맞게 나와 있어. 일단 29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정사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벡터의 내적의 최소, 벡터의 크기의 최소, 뭔가의 최대. 이런 거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잖아. 그러니까는 너 정사형 구해가 아니라 이거 정사형이 나오는데 모양이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막 빙글빙글 도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크게 라는 거 요즘 트렌드잖아. 그 다음에 30번에 나오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묻고 있는 건 뭐야? 절대값 함수는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 올리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의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겠어? 미분 불가능하게 되겠지. 아니 예를 들어 접히는 부분에서 그 미분계수가 있을 거 아니야. 3이든 4든 5든. 그럼 얘를 접어 올라가면 접혀 올라간 데는 5가 아니라 마오가 되잖아.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접혀 올라간 부분이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야 지금.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고요.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지금 둘 다 요새 트렌드에 되게 맞고 그리고 난이도는 있으면서 중요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잘 이해하고 여러 번 풀어봐야 될 만한 문제니까 요 둘은 이번 1회에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봐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29부터 갑시다. 평면 나와있고 일단 3x 플러스 4y 플러스 5z가 뭔가 9. 9 그리고 111이라는 점이 있다. 요게 점 A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평면이 알파라고 돼 있고 알파 위에 점 두 개가 있어. PQ. 그 다음에 그 PQ와 A를 연결했더니 정삼각형이 됐네. 그러면 A가 저 평면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딱 봐도 없죠. 데이터만 알잖아. 맞지? 점과 평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거리. 거리고 할 수 있네. 거리 한번 구해보자. D는 왜냐면 좀 점을 좀 사실적으로 찍기 위해. 자 D는 9, 16, 25니까 루트 50이네요. 그러면 5 루트 2. 5 루트 2 분의 111 대입하면 넘겨가지고 3 되네. 그치? 이렇게 되네. 됐나? 뭐 숫자는 지적은 하지만 그렇게 일단 놔봅시다. 그럼 뭔 소리냐면 이렇게 지금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얘부터 한 5 루트 2 약 얼마 정도냐? 루트 50분의 9니까 2분의 1보다 좀 작죠? 네. 맞지? 왜냐면 이게 7점 얼마 분의 3이니까 이거는 한 2분의 1보다 좀 작은 이런 대충 그런 숫자야. 지금 왜 이런 걸 지금 따지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3차원에서 뭔가를 구현할 거니까 이게 그리는 거랑 좀 오류가 있잖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 그러니까는 숫자로 이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조금 2분의 1 정도 올라가서 이쪽에 점이 이렇게 A라고 빵 찍혀있고 이쪽에 P와 Q가 이렇게 면 위에 찍혀있대. 맞지? 네. 그리고 얘네를 연결했더니 요 A, P, Q가 뭐다? 정상. 정상각형이다. 거리는, 아, 평면의 길이는 얼마고? 2루트 3이. 됐니? 뭐 이런 거 되죠? 알파라는 면을 이렇게 내 눈앞에다 놓고 APQ를 딱 보면 나에게 보이는 건 APQ의 정사형이 보이겠지? 걔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 중간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바를 딱 찍었을 때 얘를 A'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한 건 이렇게 연결한 게 이등변 삼각형이란 소리고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다? 얘가 5분의 5 루트 2분의 3이다를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이상한 숫자. 됐나? 여기까지죠? 이제 뭐 하라 그러나? 뭐 하라? 뭐 하라 그러나 보자. 뭐라? 뭐 하라? 뭐 하라의 마지막 생물을 하자. 되게 나오는 사람들
이름 이렇게 기억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이제. 요즘에 많이 자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파파구야. 파파구 누군지 알아? 불가사리. 파파구. 야 경호는 예전에 내가 삿돌이를 얘기하니까 삿돌이 핫돌이도 알았어. 아 치매 예방을 원피스 등장인물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원피스 보면은 애들 말투나 웃음소리가 하나씩 있잖아. 그거 그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사우로? 사우로 중장 맞지? 네. 사우로가 데레이시시 그거잖아. 이러고 이제 딱 매칭을 시키면 아우 치매 예방이 좋은 것 같아. 데레시시. 데레시야. 데레시라고. 데레시시. 아 졸라 슬픈 웃음소리야. 웃음소리야. 데레시시. 쩝봐. 로빈이 슬플 때마다 그렇게 웃거든. 데레시시. 참 봅시다. 아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런 기록이 됐고. 문제가 뭐냐면 APQ의 정사형을 구하는데 알파가 아닌 거 누구야? XY를 가지고 좀 구하는 거야. 맞죠? 오마이갓이지 완전. 근데 지금 봐봐. 일단 XY를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지금 요 APQ라는 애와 알파라는 애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이면각 구하기 쉽거든. 이게 2루트 3이면 높이는? 3? 어 맞죠? 3이죠 이거? 실례 믿음이 없다. 요거 3 그치?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밑 이게 밑변에 지금 요 밑변의 중점이잖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한 거랑 딱 만나는 것도 알겠지? 네. 그럼 3이고 요놈이 저 이상한 숫자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네. 근데 3분의 요거 하면은 3 약분되네. 그래가지고 나는 일단 사인 먼저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게. 그럼 내가 지금 알파라고 얘기하는 이 알파는 뭐냐면 알파 있네? 얘 이름이 알파죠? 야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1. 누가 세타 1이냐면 알파라는 애와 삼각형이 이루는 이면각이 지금 세타 1이야. 됐어? 요 구현 설명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한 게 사인 세타 1을 구한 거지. 사인 세타 1은 3분의 2이니까 3이 약분되면서 5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루트 50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코사인 세타 1 구할 수 있는 거지. 50분의 1이니까 50분의 49 되려면 루트 50분의 7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면각을 지금 구하는 거야. 됐나? 네. 혹시 요 놈이 필요하다면 이따가 쓰면 돼요. 쓰겠지 당연히. 그치? 자 이제 XY로 넘어갑시다. 요거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치? 문제는 XY가 지금 여기 내가 그리려니까 그려져 안 그려져? 아 그거 안 그려져. 맞지? 그럼 봐봐. APQ라는 평면의 방정식 찾으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지금 내가 얘네 중에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지나는 점 몰라. 얘의 곡선 벡터 찾아야 되는데 곡선 벡터 찾는 거 식은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요 놈을 베타라고 합시다. 요 삼각형이 있는 면을 그냥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베타 안 나오지? 네.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베타의 일단 우리는 알파의 그걸 알고 있지? 뭐라고? 법선 벡터를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요 그림을 살짝 봤을 때 알파의 법선 벡터가 3, 4, 5잖아. 네. 걔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베타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됐나?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한 요 세타 1이 누구냐면 요거를 말하는 거야. 요거. 네. 맞죠? 이해됐나? 그럼 베타의 이 뭐냐 법선 벡터를 내가 구하려고 사실 미지수를 잡으면 뭐 ABC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베타의 법선 벡터를 베타의 법선 벡터를
N1이라고 한다면 얘는 AB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대충 아직 지금 XY까지 안 넘어갔다. ABC라고 잡고 그 다음 첫 번째 내가 어떤 곱선 벡터를 구해야 되거나 어떤 뭐 위치 벡터나 어떤 뭐 방향 벡터나 이런 걸 구할 때 제일 좋은 건 방향만 필요하지 지금 크기가 안 필요하고. 이거 크기 얼마라고 보면 편해? 아니 나는 지금 이거의 방향만 필요하지 얘 크기는 상관이 없잖아. 3, 4, 5라고 하든 6, 8, 10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ABC라는 이 벡터의 크기를 1로 놓으면 편해. 이런 건 틀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뭐 이런 벡터를 내가 구하지 않을 거야. 그거 해도 돼. 근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놓고 ABC를 구하는 과정을 가도 된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걸 왜 구해?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짓이잖아 지금. 근데 그게 좀 어렵잖아. ABC를 구하려는 과정이 험난하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아닌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되죠? ABC와 누구와 내적하면? 3, 4, 5와 내적하면? ABC의 크기 얼마? 1, 3, 4, 5의 크기 얼마? 루트 5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 루트 50분의 7. 7. 그럼 7이죠? 네. 그래가지고 3A 플러스 4B. 4B 플러스 5C가 얼마? 7.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잘 봐. ABC 문자 3개지. ABC 문자 3개지. 식 몇 개? 두 개. 그럼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귀찮지만. 문자 3개, 식 3개면 ABC 구할 수 있고, 문자보다 식이 하나 모자라면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그게 B로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럼 하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갈 수 있으나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좀 XY를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XY를 생각 안 하고 좀 가고 있는데 아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XY 쪽을 갈게. 무슨 소리야? 저 평, 삼각형이 들어있는 베타라는 평면을 구하는 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나와있는 XY와 저 알파라는 평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봅시다. 됐니? 그럼 알파라는 평면과 그 XY라는 평면은 당연히 뭐 평행하진 않잖아. 저 벡터를 보면. 그러니까는 뭐 교선 하나를 만들겠죠. 맞나? 네. 그럼 그들이 만드는 모양이 뭐 대충 이거 알파, 이거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각을 이번에 세타2라고 합시다. 됐니? 왜냐면 지금 봤더니 삼각형과 XY와의 이면각을 구하기는 힘들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삼각형과 알파를 구하고 알파와 XY를 구한 뒤 이거를 뭐 합치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네 가지고 해보자고. 왜냐면 얘네는 알거든. 맞지? 그럼 가봅시다. 어 알파라는 놈의 그 위치 벡터, 아 위치 벡터네, 곱선 벡터는 3, 4, 5고요. XY의 곱선 벡터는 뭐야? 빵빵이. 어 빵빵이지. 빵하고 진짜 빵빵이야.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요 놈이 루트 50이랑 1이니까 루트 50 곱하기 코사인 세타 2지? 네. 그게 빵빵빵이니까 5네. 맞죠? 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 2를 구한 거야. 코사인 세타 2가 이게 5루, 루트 2분의 2네. 2루트 2구나. 네. 그래가지고 땡땡땡 세타 2가 4분의 파이인 것도 지금 어떻게 해보니까 구하긴 구했어. 됐나? 그럼 봅시다. 지금 나보고 뭐 구하라 했어? 정사형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구현 한번 해볼게. 이게 XY 평면이야. 오케이? 자, XY 평면에 곱선 벡터가 있거든? 맞니? 이게 지금 빵빵이야. 맞죠? 근데 이 빵빵일과 저 누구냐 알파라는 애의 법선 벡터는 45도를 이루거든. 그래가지고 저 놈은 딱 45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애가 이게 3, 4, 5라는 겁니다. 맞지? 여기 45도 됐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뭘 구했냐면은 요 빨간 놈에 대해서 이 삼각형의 법선 벡터를 구해놨거든. 네. 그치?
적은 이제 파랗게 취급합시다. 색깔로. 자 그럼 내가 이 빨간 놈을 기준으로 파란 애를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봐봐. 요 각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코사인 값이 루트 50분의 7이 나오게 하는 요 각도를 만드는 곱선 벡터가 몇 개게? 수없이 많지 왜? 이거 잡고 옆으로 돌리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을 봤을 때 파란 애가 원뿔로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가운데 이게 곱선 벡터가 있다고 치면 이 뭐냐 이 물병이 저 빨간 곱선 벡터라면 파란 벡터가 있게 돼 있는데 걔가 이렇게 돌 수 있는 모양인 거지. 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한계가 아니라 되게 많은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건데 지금 너네가 가져갔으면 좋겠는 팁은 이 그림 봐봐. 삼각형 그리고 있지 않지? 이해되니? 벡터만 갖고 그리고 있잖아. 여기다 삼각형 그리고 면 막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벡터만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이 그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좀 너네가 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 파란 놈이 뭐 이거를 계속 예각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애가 얘가 지금 ABC인 거야. 됐지? 근데 ABC가 이 빨간 애를 기준으로 뭘 만들어? 원뿔을 만들면서 돌 수 있는 애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돌 수 있는 게 지금 이 이런 수많은 벡터들이 저 삼각형이 만드는 평면의 곱선 벡터가 되는 거야. 됐나?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정사형의 최소. 정사형의 최소래. 삼각형의 넓이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 그치? 네. 이면각이 어떨수록 최소야? 코사인 값이 작아야 돼, 그쵸? 그럼 이면각은? 커야지, 그치? 그럼 우리는 파란 애와 노란 애가 제일 클 때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정확히 반대편에 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됐나? 그럼 요 그림만 다시 한번 여기다 옮겨다 그려보면 파란 거 네? 빨간 거 노란 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노란 거랑 빨간 거는 45도가 되는 거고 빨간 거랑 파란 거 사이는 아까 저기서 구한 세타 1이 되는 거지. 네. 됐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타 1 플러스 45가 만드는 코사인 값이죠? 맞나? 그러면 근데 세타 1하고 구했으니까는 이건 코스 정리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45도니까 코코사사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코사인 45랑 사인 45가 같지? 그럼 2분의 루트 2 앞으로 뺄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이 루트 50분의 7, 코사인 아니 사인 세타 1이 루트 50분의 1 들이더면 루트 50분의 8. 약분하시면 요거 4고 요거 5지? 네. 그래가지고 5분의 4가 코사인 값이네요. 됐나? 그리고 코사인 요 놈을 X라고 하자. 코사인 X 이게 지금 5분의 4야. 네. 됐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넓이 곱하기 5분의 4만 하면 되죠? 네. 그럼 이제 한 면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넓이는? S 프라임 바로 구합시다.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12지. 그리고 여기다가 코사인이니까 5분의 4 곱하시면 되겠죠. 네. 없어지면서 왜 이렇게 커? 5분의 12 루트 3? 뭐지? 맞나? 5분의 12 루트 3 제곱이 2분의 4에서 3인데 잠깐만 뭔가 틀린 것 같다. 곱하기 25는 400. 4분의 루트 3 a 제곱 그리고 코사인 5분의 4 4분의 루트 2고 루트 50 아 빼기죠. 미안하다. 그렇지. 코코사사니까 빼기잖아. 아, 미안해. 이것들이 내가 일부러 틀렸구만 모르고 있어요. 3 5분의 3이죠 그러면? 네. 미안해. 그러니까는 여기가 5분의 4가 아니고 5분의 3이 들어가네. 그러면 요거 요거 해가지고 이거 이거 가면 3이니까 5분의 9 루트 3 되는구나. 네.
5분의 9 루트 3이니까는 제곱하면 25, 81, 3인데 거기다가 25 곱하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43 되겠지. 타이머 됩니다. 아, 딱 맞겠네. 써도 되지? 예. 내가 혹시 해봐야 된다. 예. 마지막. 이번에 좀 타이밍 알겠죠? 이거. 쪽지라도 있어요. 거기. 아니면 그냥 먹어준다든지. 있어. 한 주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간 좀 빨리 가지 않나? 치킨 받은 지 한 달 지났어. 그 찬우랑 먹었냐? 동호? 예. 네. 역시. 집회선배님 다. 한때 뭘 생각했어? 동생 없을 때 뭘 해치우죠. 그 딱 집에 왔는데 치킨 껍데기 있으면 진짜 속상하다. 뭐야? 치킨 먹었어? 아니 먹었네! 먹었어. 진짜 부담되지 않고 방해해주시면 아 그치. 원래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또 은근히 또 많이 삐지거든. 왜? 근데 그거에 삐지는 애들이 또 반대로 그거에도 잘 풀려. 그게 장점이나 안점인 거야. 아니라 말씀. 그래도 보통 먹을 거 사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되거든. 그래갖고 저 새끼 저거 완전 쓰레기 같은 새끼 저거 악마 같은 새끼 이러다가 그 사람이 뭘 먹을 걸 개풀잖아. 그럼 확 변해. 생각보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거든. 그러냐? 응? 그러냐? 뭐? 자, fx는 절대값 x 곱하기 exponential x라는 애인데 x exponential x라는 그래프는 사실 눈 감고 그려야 되지만 또 친절하게 한번 갑시다. 자, 이 안에 있는 놈을 그냥 이거 먼저 볼게. y는 x exponential x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자, 미분했더니 이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누르면 그대로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익스포넨셜 x 되니? 자 리미트 씌우면 어디로 가? 무한대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요거 0으로 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네. 근데 이게 훨씬 더 빨리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는 0으로 가지. 됐나? 그리고 여기 0, 0 지나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요거 그려보자면 어떤 그림이 돼? 0, 0 지나고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 이게 세미도함수잖아. 네. 마일보다 작을 땐 음수, 마일보다 클 땐 양수지. 그럼 마일 지나가면 증가, 마일 전엔 감소. 됐나?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가야 되고 무한대는 양 아니 미안 양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려야 되는 그림은 이런 모양이겠지. 나 요놈은 정근선이 0이 되게 가는 그런 모양인 거.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그래프니까 하나만 알고 갑시다. F 프라임 0 얼마? F 프라임 0 미안해 이거 알고 이거 프라임 0 얼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접선이 y는 x야. 오케이. 이런 거는 그냥 어떤 그래프의 특징은 니네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안 필요해도. 알겠나? 어쨌든 뭐 y는 x랑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 생긴다라는 거는 뭐 문제 풀 때는 안 필요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근데 뭘 씌운 게 이 fx야?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나? 즉 어디서 미분 불가능해? 여기서. 꺾여 올라가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야 fx는.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x-f합성gx라는 놈의 미분 가능 불가능 얘기하네. 하, 일단 fx는 됐고요. 고놈 갑시다. f합성g
GX 갑시다. 자, 얘는 GX 곱하기 익스포네셜 GX인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거든. 맞나? 가만 봤더니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든 간에 절대값을 씌우면 좁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좁혀 올라가는 부분에서 미분계수가 미분이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f 마이너스 이거를 하거든. 네, 맞아? 둘을 빼서 미분이 어때야 돼? 다 돼야 돼. 그럼 잘 봐. 이거 미분 불가능점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질문. 다 미분 가능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앞에 fx가 미분이 안 돼, 0에서. 딴 데는 다 돼. 맞지? 그럼 잘 봐. 요놈 어떤 모양이란 소리야? 0 말고 다른 데서 미분 다 돼야 되지. 그리고 0에서 미분이 안 돼야 돼. 됐나? 맞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GX라는 놈은 절대 음수나 0이 안 되지. 요 놈은 0이 될 수 있죠. 그리고 GX가 뭐라고 나와있어? 4차인데 최고차항이? 네. 그래가지고 G는 NX4승 플러스 H 안 나와있죠? A 나와있네. 알파 X3승 플러스 베타 X 제곱 플러스 감마 X 플러스 델타 이렇게 돼 있는 애야. 근데 이걸 다 구하라고 하진 않겠죠. 어쨌든 최고차항이 N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그리고 무슨 수라고 돼 있냐? 자연수. 그런 거는 좀 좋은 힌트죠.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인 거는 N은 자연수 이런 거는 이제 니네가 문제 풀 때 좀 신중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힌트야. 마지막에 답낼 때 당황 안 하려면. 자, 어쨌든 이런 모양인데 접혀 올라가려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데가 변수지. 그럼 X축과 만나는 데서 접혀 올라가면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보통 되는데 얘는 어디서 접혀 올라가야 되는 거야? 0에서. 그리고 다른 데선 안 돼. 이해됐나? 물론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지는 않겠지, 얘 때문에. 그러나 부호는 같겠지. 그러니까 0 되는 점과 부호를 따질 때 얘의 개형을, 물론 개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 좁혀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때 얘로 확인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니?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을 찾아야 돼? 0에서만 그 미분이 불가능하고 다른 데서 미분이 다 되는 사차함수의 모양을 찾아야 해.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겠지? 됐나? 가볼게. 둘 중에 하나네. 여기 0이거든? 네. 이렇게 되는 모양과 이렇게 되는 모양 중에 하나만 가야 돼.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거. 사실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개형은 이거 말고 있게 없게 두 개 더 있죠?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모양 뚫고 지나가야 돼.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뭘 갖는 거야? 변곡점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삼중근은. 근데 삼중근은 여기서 미분계수가 얼마야? 그래서 이거 좁혀 올라가도 0이니까 그거 미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 배웠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왜 3차함수도 이거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고 비슷한 거 있잖아. 근데 그 뒤에 있는 두 개의 차이는 뭐야? 하나는 미분계수가 다양수고 하나는 중간에 0 되는 데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좁혀 올라가면 거기는 미분 가능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니까. 됐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어야만 좁혀 올라갔을 때 미분이 불가능해. 그리고 얘의 존재를 아냐를 묻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인원 볼게요. 어쨌든 언젠가 절로 올라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언젠가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갈 때 누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나? 되죠? 그래야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고 한 적 있다 없다? 있잖아. 그렇죠? 빨리 답만 냅시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잘 봐. 여기 0 그리고 이쪽에서 하려면 이렇게 되는 사차함수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A인 거야. 문제에서 A가 빵이라고 했거든. 됐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여기가 0인 거야. 근데 둘 중에 좌우 어디야? A의 범위를 알려줬죠? 됐나? A는 양수야. 그러므로 1번, 2번 누구? 2번. 지금 이 그림인 거야. 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GX를 딱 정리할 수 있어. 왜? A가 3등분이거든. 맞나?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 N의 X의 X-A의 3등분. 그래서 그래야만 그런 모양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식이 정리됐을 때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지금 저 뭐야? fx-f합성gx라는 놈은 얘는 식이 어디서 바뀌어? 0을 기준으로 바뀌죠. 맞지? 왜냐면은 0을 기준으로 얘는 식이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바뀌어? 0과 A에서 음수구. 0보다 작을 때와 A보다 클 때 양수니까 얘는 모양이 3번 바뀌어. 1번 모양, 2번 모양, 3번 모양. 됐나? 근데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서의 미분 개수가 중요해? 그러니까 0만 따지면 되죠. 실제로는 모양이 3개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0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을 때, 세 번째, A보다 클 때, 이렇게 원래 3개인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우리는 요거 두 개만 갖고 풀면 된다고. 0일 때 찾을 거니까. 그치? 그럼 봐봐. X가 0보다 작아. 보고 어떻게 돼?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X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서 얘는 부호가 뭐야? 부호가 뭐냐고 이거?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그냥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GX, 맞네, 백인가? 네. 백이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GX 곱하기 익스포넨셜 GX가 되는 거지. 됐나? 0보다 큰 데서 쟤는 양수기 때문에 x 익스포넨셜 x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겠지. 네.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잘 봐. 둘이 부호가 반대. 즉 미분계수도 부호가 반대야. 항상. 알겠어? 이해됐나? 얘의 미분계수와 얘의 미분계수는 항상 부호가 반대라고. 근데 어디서 만나? 여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계수는 0보다 큰 데서의 미분계수와 항상 부호가 반대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같기 위해서는 둘 다 뭐여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지금 잘 봐. 얘네들이 만나는 그 0이라는 지점에서 얘의 좌미분계수와 얘의 우미분계수는 부호가 반대라고. 근데 부호가 반대인 수준이 같기 위해서는 둘 다 뭐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미분하거나 이걸 미분하고 0대했을 때 0돼야 된다 그 소리를 지금 한 거야. 알겠어? 그럼 계산만 합시다. 그럼 뭐 이거 부호만 다르니까 밑에 거 할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X. F 프라임 X. 지금 이거 0보다 큰 쪽에서 한 겁니다. A보다 작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익스포넨셜 X고 이거 밑에다 쓸게. 앞에 거 미분하면 G 프라임 X 익스포넨셜 GX.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 GX G'X Exponential GX 된 거야. 근데 여기 0 대입한 게 얼마여야 된다? 0. 그럼 여기 0, 0 넣으면은 F'0은 예. 1. 그 다음에 플러스다. 플러스 여기 G'0 그리고 G0이 얼마야? G0 어디 갔어? G0 어디 갔어? 뭐 안 나오냐? G0은 G에서 0,0이지. 네, G가 0이. 얘도 0,0이니까 G0이 0이잖아. G 0이 0인데. 네,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다 0 대입한 건 꺼지네. 네. 맞지? 그러므로 이게 얼마다? 0. 0 돼야 된다고. 맞지?
그래가지고 g 프라임 0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g를 우리가 아까 구했잖아.